현재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공기가 탁합니다. 이들 지역에는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. 인천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치솟아 있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. 그래도 다행인 건 내일 비가 내리면서 오후부터는 점차 먼지가 해소되겠습니다. 이번에 내리는 봄비는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. 일단 수도권과 호남, 경남에는 최고 60mm가 예상되고요. 강원 영서와 충청, 경북 지역에는 최고 40mm. 그 밖에 전남 동부와 지리산 부근,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비와 함께 이들 지역은 천둥과 돌풍, 벼락도 함께 동반이 되겠습니다. 이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. 현재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.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내일 이 밖의 지역들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. 내일 기온 보시면 서울이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